여호수아 8장 30절서부터 3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간에 특별히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음이라는 제목 속에서 주신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이성 제2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이스라엘은 여호수아가 지시하고 여호수아가 이끄는 대로 이 승리 끝에 다음성을 향하여 공격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곧이 아이성에서 약 20마일이 떨어진 세겜 땅 에발산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신약자들의 표현에 의하면 이 아이성과 세겜 땅, 바로 여기 이 에발산이 위치한 곳에 도착하려면 이틀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특별히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 강의를 하고 있는데 도저히 그들의 진로 앞에 그들의 행보 앞에 생뚱맞은 경험이 있고 전쟁 경험이 있고 이 전쟁을 향하여서 연구한 사람들에 의하여서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들이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자, 가나안 땅에 거하는 모든 족속들은 이미 여호수아가 이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침략하였고, 그리고 아이성을 침략하여 대승을 거뒀다는 소식을 다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을 향하여서 공격해 올 것을 대비하여 이웃, 즉 주변에 있는 족속들과 연합하여서 이스라엘이 전투를 걸어올 때에 방어한다든지 아니면 선제 공격을 통하여서 자신들을 보호하고 자신들의 그 성들을 지키려는 얼마든지의 연합 전술이 펼쳐지는 이 상황 속에서 난데없이 이틀이나 걸리는 이 아이성으로부터 이틀이나 걸리는 세겜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보가 움직인다는 것은 참 이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 발걸음 속에서 그들은 무엇하러 가느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서 그들이 그런 발걸음을 옮겼다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되어집니까?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허락하고 있는 본문 3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의 한 제단을 쌓았으니 아멘.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아이성의 제2차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 아이성을 처리한 뒤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의 한 제단을 쌓고 있는 것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에발산의 한 제단을 쌓은 목적은, 쌓은 이유는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예배 행위,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행위가 그 예배가, 그 제사가
누구를 위한 목적을 두고 있느냐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죠. 어느덧 세월은 2021년 1월 1일을 출발하여서 유일하게 한 장 남은 달력, 곧 12월의 둘째 주를 맞이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 해 동안 열심히 교회를 향하여 달려왔습니다. 열심히 걸어왔습니다. 왜 교회에 왔습니까? 왜 달려왔습니까? 왜 걸어왔습니까? 그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한. 아멘. 소율이 문답 가운데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고 질문합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은 세례받을 때에 뭐라고 답변하였습니까?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그를 경외하는 일이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목적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는 길, 머무는 길,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사실. 예배의 목적이 흩어져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분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우리가 교회도 오는 것이고 예배의 장소에 모여서 예배의 행위를 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 목적에서 여호수아 또한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습니다. 신명기 27장에 보면 에발산은 곧 저주의 산입니다. 모세가 이끌고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여섯 지파를 나누어서 각기 에발산에 바로 르벤지파, 갓지파, 아셀지파, 스불론지파, 단지파, 납달리지파를 세워놓고 또 그리심산의 여섯 지파, 레위, 유다, 이스라엘, 요셉, 베냐민, 시므온지파를 여섯 지파를 세워놓고 거기서 그리심산을 향하여서는 축복에 에발산을 향하여서는 저주를 선포했던 그 장면이 신명기 27장에서 에발산의 사건으로 신명기 28장에서 그리심산의 사건으로 기록되어지고 있는데 이 사건을 이 명령을 모세는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넌 뒤에 여기서 이를 기념하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그들은 바로 이 모세가 명했던 이 에발산과 그 장소에서 기념치 아니하고 바로 여리고와 아이성 전투 뒤에 찾아갔다는 사실. 왜 그랬을까?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의 실패와 그 뒤의 승리를 통해서 이 전투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의하여 진행되어지는 전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여호수아. 아하, 이 전투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하나님이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가신다는 그 언약에 기초하여서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념하는 예배, 하나님을 기념하는 전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전투를 앞으로 펼쳐나가야 되겠다라는 분명한 인지, 그것을 그는 깨닫고 바로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한 뒤에 에발산을 향하여서 나가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이미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 그러므로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배를 강조합니다. 아멘. 어떤 이들처럼 폐하기를 힘쓰는 자들이 아니라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여서 기도하며 모여서 예배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록된 대로 말씀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초대하는 대로 이렇게 예배의 자리, 예배를 사모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어지는 3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아멘.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다가온 말씀입니다. 이미 명령되어진 말씀들입니다. 명령이 있는 이유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는 것은 순종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때 이 명령에 따라 모세와 율법책이 기록된 대로 어떻게 이 제단을 꾸미느냐?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고 했습니다. 즉, 채석장에 자연스럽게 생성되어진 돌들을 취하여다가 그것으로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느냐? 예배는, 제단은 인간의 사상에 근거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기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즉,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논리가 그 예배 가운데 들어가면 그것은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로 나갈 때에 여러분 순수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그렇습니다. 외식적이고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모습으로 예배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된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며 하나님의 용서를 바라며 나의 단점,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것이 진정 하나님이 받으신 직한 예배입니다. 아울러 제단이라 했으니 오늘날 바로 예배의 장소 또한 포함되어지는 단어이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모이는 그 장소가 그래서 굳이 그렇게 화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과연 왜 계시느냐? 농촌의 아주 초라한 아니면 도시의 어떤 아주 초라한 상가 건물에는 안 계시느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두세 사람이 진정으로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 아멘. 장소적인 외형적인 형식적인 그런 것에 너무 치우쳐 우리의 신앙을 좀먹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있는 그들이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쇠 돌로 만든 제단 거기에 그들은 번제물과 화목 제물을 위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번제물은 레위기 1장 13절 아 3절로부터 17절에 그렇게 이 번제물의 규례를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을 보는데 각을 떠서 내장을 씻어내고 이걸 화재, 불로 태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물은 화재의 제물이 그 연기를 하나님 앞에 이라고 향으로 올려지는 제사를 번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번제는 우리의 인간의 죄를 속죄하는 속죄제와 함께 드려지는 바로 제사였죠. 더군다나 이어지는 화목제물은 무엇이냐?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되어졌던 일. 이 속죄제를 통하여서 죄 용서하시는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관계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을 때 하나님과 화목되어지고 친교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는 바로 제사를, 교제하는 제사를 의미해주고 있지요. 자, 이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한번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에발산은 무슨 산이라고요? 저주의 산. 그리심산은 무슨 산이라고요? 축복의 산입니다. 그런데 왜 모세를 통하여서 명령되어지는 이 명령을 순종하는 여호수아는 왜 기약된 축복의 산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 하나님 앞에 화목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지 않냐고 이 저주의 산에 올라서 쌓았나?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죠. 기약이면 축복의 산에 올라서 하나님 앞에 올라 제사를 드리지 왜 저주의 산에 올라 제단을 쌓고 오르냐? 이 이야기는 여러분 신명기 27장 16절부터 26절에는 11가지의 저주가 선포되어집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크신 능력을 통하여서 과거의 모든 율법의 저주까지도 에발산의 모든 저주까지도 끊어내 주심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예배는 중요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의 충남이 힘입어 죄로부터 노임받고 죄 책으로부터 자유함받고 죄의 문제로부터 해결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진정한 영적인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끊겨진 관계를 통하여서 이 관계 속에 주님이 중보로 주님이 다리로 예배의 자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십자가 안에 들어가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들어가십시다. 모든 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냅시다. 아멘. 다 이루신 것이니 믿음으로 받으면 그것이 바로 내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울음과 근심과 염려와 한숨이 변하여 노래가 되며 찬양이 되며 기쁨이 되며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를 통하여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고 예배를 사모하며 나가시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2절 시작.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아멘. 여기서 이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했다는 것은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제단에 드려지는 채석장의 돌들과는 차이가 있지요. 신명기에서 보면 말씀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할 때 뭐라고 그랬느냐? 이미 판판한 돌에다가 회색을 칠해서 거기다가 양각으로 아니면 음각으로 이렇게 깎아내면서 그 율법의 말씀을 기록했다는 뜻이 아니라 회색 덧칠해서 거기에서 글이 보여지게끔 쓰여지게끔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무튼지 바로 이 명령에 따라 여호수아는 그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합니다. 33절. 아, 그러면서 여기서 주목할 것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보혈로 씻겨진, 보혈로 청결해지고, 보혈로 정결해지고, 깨끗하여진 우리의 심령의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겨진다는 것은 변질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원함을 의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려지는 말씀,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33절 시작.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좌우의 서대 절반은 그 신상 앞에서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하매니라. 아멘.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 그것이 바로 그대로 이행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33절에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것은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배의 좌우의 서대 절반 바로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저주의 말씀이든 축복의 말씀이든 그리심산의 말씀이든 에발산을 향하여 선포되어지는 저주의 말씀이든 어느 누구 하나 그들의 직위, 그들의 직분, 그들의 직업과는 상관없이 그것이 종교 지도자이든 장로들이든 관리들 곧 행정가이든 정치인이든 법조인 재판장이든 또 본토인이든 이방인이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은 직위에 상관없습니다. 직장에 상관없습니다.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온 인류를 향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온 인류가 어떤 직장, 어떤 직분,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말씀을 순종할 때에 그 신산의 축복이 저의 것이 되어지고 그 말씀에 불순종할 때에 에발산의 저주가 그들의 것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말씀 누구든지 듣고 그 말씀의 자리에 서고 그 말씀을 신명께서는 이 저주의 말씀 11가지의 저주의 말씀이 에발산을 향하여서 선포되어질 때 그들은 아멘 했습니다. 말씀이 그대로 될지어다 되기를 원합니다. 동의합니다. 동감합니다. 공감합니다. 아멘. 아멘으로 받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34절 시작. 그의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25절, 35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고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이 또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온 인류를 향하여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저주의 말씀이든 축복의 말씀이든 남녀노소 상관없이 누구든지 들어야 될 말씀이요. 아멘. 누구든지 마음판에 새겨야 될 말씀이요. 아멘. 누구든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야 될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특별히 이 시대의 우리 미래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져 나가야 될 우리의 후손들이 오늘날 교회 모이는 일, 예배하는 일, 말씀 듣는 일, 기도하는 일, 찬송하는 일들이 무너지고 무너졌어. 거룩한 영적인 세태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안타깝게 여기겠지. 다시 한번 우리 가정 가문,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 가문, 그 후손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말씀을 삼아 말씀으로 돌아와 순종하여 정말 이 나라 민족이 축복받고 이 대한민국 말씀으로 돌아온 대한민국을 통해서 온 세계가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는 축복. 잃었던 선교 한국의 비전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